남자친구가 없는 지가 꽤 됐죠. 네. 왜냐면 뭐 한두 달의 이별을 겪고 나서 빈자리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본인 같으면 이제 혼인이 들어왔잖아. 그치? 결혼을 해야 되는데 뭐가 있어야 결혼을 하지. 그리고 남자 만나기도 어려운 사람 중에 하나야. 우리 언니가 남자를 만나야 되는 그 시기에 남자를 만나지 못하고 또이 사람이나 만나야 되는데 그 인연줄이 되지를 못해놔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결혼은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 솔직히 혼자 살기에 그건 아니거든. 우리 언니가 뭐 때가 돼갖고 뭐 너무 나이를 많이 먹었으면 혼자 살게 하겠지만 솔직히 결혼에 혼기가 너무 많이 찼잖아요. 네. 그지? 네네. 근데 제가 볼 적에는 남자친구가 없어. 앞으로 인생이에요? 아니 지금 그쵸. 지금은 없어요. 없어. 네, 맞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은데 제가 결혼을 할수 있을까요? 궁금도 하고 또 맞아요. 인생에 제가 결혼을 하고 싶은데 남자가 있을까요? 또 궁금하고 진짜 맞아요. 왜 집신도 짝이 있다는데 저도 짝이 있을까요? 그게 우리 맞아요. 언니가 가장 궁금하다 하셔. 응? 네. 그럼 뭐 직장이야. 지금 이동수가 없어서 어디 이동을 하시면은 안 되고 올해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직장이고 뭐건 간에 부모님한테 효도는요 본인이 빨리 결혼을 하시는 게 효도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건 남자의 운기가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인연의 연애 운이 가장 약해. 인생이에요? 아니면 올해? 인생에서 짧게 짧게 만난 인연들이 있어. 우리 언니가. 근데 길게 만나서 막 결혼까지 해서 이렇게까지 가기가 힘들어. 왜냐면 그렇게 같이 갔다 그러면 거의 그 결혼까지 갔다가 파혼. 이별. 그 앞에까지 갔다가. 그래서 결혼의 운세가 가장 힘들어, 그러니까. 응? 결혼이 가장 궁금하지 않아요? 네, 그거 물어보려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주시는 말씀이 그거 언니 딱 보는 순간. 결혼도 궁금은 하지만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이랑 짝이 맞니 안 맞니 그 사람이랑 천생 연분이니 뭐 얘기를 해주는데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 솔직히. 이제 언니 같은 경우는 뭐 그건 하지 마요 어떤 결혼 정보회사 이런 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올해 수전에서도 말고 내년에는 누군가가 소개를 해주겠다라는 인연줄은 다 근데 중요한 건그 남자들을 다 날려먹어. 제가요? 자 적극적이었을 땐좀 적극적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어떻게 보면 연애에도 서툴고 사람 마음을 가지고 예를 들면 어떤 표현하는 데도 표현력도 서툴고 너무 잔잔해. 내가 좋으면 화끈하게 다 좋아요. 정말 저 사람이 내 천생연분이야. 그럼 내가 물불 안 가리고 정말 미안해. 물불 안 가리고 나서도 예 혼수가 아기를 가졌어라도 혼자 임신을 해서라도 본인이 그 사람을 내가 짝을 만들어서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람으로 만들기까지의 기운이 우리 언니가 마음만 열과 성이 있어. 그러다 보니 놓치는 운세. 내 짝이 들어와 놓치는 운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 언니 같은 경우가. 응? 아쉬운 이별이 많지 않아요? 네, 그쵸. 그죠? 네. 그리고 아 내가 이때 좀더 잘해볼 걸 이런 생각 드는 인연도 있을 텐데. 너무 적극적이지 못한 거. 그리고 왜? 라는 거. 좀 뭐라 설명해 놔야지? 너무 현대 시대의 순수한 순정파야. 응? 그래서 너 그러면 사람이 만나면서 연애를 하면서도 뭐 이렇게 우리가 있잖아요. 서로 뭐 이렇게 그 딜이라는 것도 있고 간 보는 건 하지 말고. 근데 나의 모든 순수함을 순정파인 걸 갖고 올고르니 바라보는 남자가 없다 이 소린 거야. 그러다 보니 인연이 헤어짐이 되고, 이별이 되고, 그리고 끝까지 가지를 못하고. 솔직히 또, 아, 그래. 지금 와서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 결혼 안 하기 잘하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남자의 운세가 언니가 그렇게 많이 닿지가 않아. 누가 소개를 많이 시켜줘요? 그렇진 않아요. 그죠? 네. 왜 물어보겠어? 남자 운세가 많이 닿지 않다는 얘기는 소개팅이 됐든 누가 선자리가 됐든 아니면 내가 지나가더라도 됐든 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라도 뭐 단체에서도 그렇든 뭔가 만나지는 인연이 남자의 기운이 많아야 되는데 우리 언니는 너무
인연이 아예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 그냥 만나다 흐지부지. 뭐 조금 알았다가 이랬다가 그냥 얘네 깐죠. 그냥 썸. 그냥 알고 지내는 그냥 오히려 요 정도 운세밖에 없어. 이런 동생 두면 참 좋아. 근데 이런 애인을 두면 처음은 좋은데 가면 갈수록 답답해. 자, 조금만 성격을 바꾸고 싶다. 조금만 모든 사람들이 헤어짐을 두려워해서 연애를 안 해. 어? 우리 언니도 그건 좀 있을 거야.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